예전에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나 힐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다니면서 하던 때도 있었었는데 요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싶을 때 제가 가장 찾아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웹툰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진짜로 다양한 작가들도 많이 등장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만의 컨텐츠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그런 작가들도 많이 생겨서 굉장히 바람직해요. 자, 여기서 엘테레비의 베스트 5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일로 작가의 극한 견주예요. 그림체가 굉장히 간결한데 예쁘고 날카로운데 따뜻함이 있는 그런 그림체, 예쁜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데 마일로 작가의 극한 견주는 강아지를 입양하면서 생기는 좌충우돌, 정말 극한 견주. 저는 마로를 키우기 때문에 보면서도 이해가 가고 또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로서 아 그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게 있어요. 정말 보면은 깔깔깔깔깔깔 대고 웃어요. 극한 견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끝나서 아쉬움이 더했던 그런 마일로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는 사실은 마일로 작가의 여탕 보고서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찾아보세요. 목욕탕에 대한 굉장히 세세한 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여탕 패션 피플 라는 게 있어서 여탕에서 볼 수 있는 패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놨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마일로 작가의 여탕 보고서예요. 다음에 웹툰이에요. 퀴키한 일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체가 너무 웃기고 자기의 일상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연재를 하면서 심지어 작가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 없는 세상이라고 해서 작가가 핸드폰을 깜빡 집에다 두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서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는 거예요. 나 그 빵집에 가서 단팥빵하고 호두빵하고 그거 사갈게. 그래, 나도 가면서 꼭 빵을 사갈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 작가가 지금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웹툰이기도 합니다. 3위 숨기 작가의 치즈 인 더 트랩.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정주행만 한 네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웹툰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 결정적 계기, 내 회사에서 퇴근하고 가서 집에서 치즈 인 더 트랩을 보는 재미에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홍설이라는 대학생과 유정이 관계를 맺어가는 상황에 있어서 그냥 사랑하고 연애하고가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다퉜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혹은 그런 조직 생활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부딪혔을 때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 치즈 인 더 트랩의 가장 큰 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동 2위 일본의 원작을 웹툰으로 한 호. 호는 병 때문에 말을 더듬게 돼요. 엄마하고 같이 둘이서만 사는데 엄마가 호를 굉장히 강하게 키워요. 일반 학교에서건 사람들 사이에서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런 호를 사랑하게 되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제가 2위를 뽑자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상상 고양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밤중에 마지막 회를 보다가 정말 이렇게 울었어요. 이불 틀어놓고 상상 고양이는 사람이 살다 보면 호우 시절이라고 일이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내가 운이 없어서나 내가 삼재가 걸려서가 아니라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지 않았던 작가가 길고양이를 만나고 길고양이를 키우고 또 길고양이를 떠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런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고양이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상상 고양이 속의 고양이는 복길이 코끼리였구나. 삶에 지친 작가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주는 고양인데요. 마지막에 작가가 그런 말을 해요. 길고양이를 입양해서 내가 너를 키운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더 받은 것이 많다. 1위 저의 오랫동안 저에게 웹툰의 세계를 알게 해준 가우스 전자예요. 빵빠라빵 빵빵빵빵빠라빵 1화 때부터 저는 봤었어요. 직장 드라마 웹툰이기는 한데 저는 성장이란 단어를 감히 쓰고 싶을 정도로 정말 처음에 가우스 전자에 다녔던 일반 직원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만나서 사랑도 하기도 하는 그런 건데 저는 이 가우스 전자의 작가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또 가장 대단한 것은 그의 성실함이에요. 우리 마음의 소리의 조석 작가도
계시지만 가오스전자는 정말 쉬지를 않으시죠. 항상 댓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세이브 원고가 도대체 몇 개가 있으신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게, 저는 가오스전자를 보면서 제가 성실함이 무엇인지, 만시간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말 깨달을 정도라니까요. 가오스전자가 요즘에 좀 약간 자꾸 작가님께서 이제 좀 약간 지쳤다, 약간 이제 거의 이제 완결로 간다 했을 때 제가 웹툰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말로 가오스전자 덕분에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힘을 얻었으니 제발 완결을 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까지 남겼어요, 작가님. 저는 웹툰 작가들을 보면서 지치지 않고 끊이지 않고 성실하게 그리고 고민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으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컨텐츠 문화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직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저는 웹툰을 요즘에 즐겨 보고 있습니다. 이거 봤어? 이거 봐. 가오스전자가 오늘 끝났어. 갑자기? 응, 갑자기. 이건 동백이보다 더 슬픈 일이야. 나 지금 나와서 동백이 보면서 울었거든? 그거보다 더 슬퍼, 지금. 어저께 보는데 너무 긴 거야. 그러더니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등장을 하고 아지즈까지 다 등장을 했는데 갑자기 나 그래서 댓글 썼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그게 내 상시이가 마지막 멘트였어. 내일 뵙겠습니다의 마지막. 난 곽백수 작가는 정말 제목이, 마지막 회 제목이 내일 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가시는 거야?